연애를 하면 3년, 2년. 응? 항상 그 고력이 들어와, 언니가. 고력이? 3년 차, 2년 차. 이별 수, 내가 떨어질 수. 뭐, 한 남자를 갖고 쭉 뭐 몇 년씩 사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2년 지나면 그 운세가, 서로 인간은 좋은데, 그런 게 좀 들어오고, 이제 가정을 가지려고 내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한, 신출이 세. 그게 뭐예요? 얘가, 직감, 그리고 어떤 느낌, 그러니까 촉이라 그렇게, 그걸 직성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조교는. 네. 근데 촉, 그런 것도 말고, 너의 주장도 또 되게 강해, 우리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우리 자손이, 주장도 강해. 근데 그 주장이 나 혼자 외골수의 주장이 아니라,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라, 그냥 잘 살고 싶은 주장 속에서 본인이 되게 강인함을 갖고 앉아 있는데, 막 무당이 될 건 아니야. 무당이 될 건 아니야, 절대적으로. 신이 와서 막 말문이 터질 그건 아닌데, 신의 신출이 좀 있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도 내가 태어난 사주팔자가 이거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꿈도 그렇고, 이쪽으로 뭐 전부 무지랭이는 아니야. 관심은 있어. 근데 용어나 이런 거 좀 막 전부로 미친 듯이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답을.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이제 가정을 좀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이제 지쳤어. 연애하는 네, 것도 지쳤고. 그리고 이제 그냥 빨리 시작할 것 같으면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기는 내년에 들어있다. 내년이요? 내년에 들어있어. 아직까지는 본인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도 좋지만 아직까지 내가 재미진 조금은 나랑 맞는 그런 코드가 맞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알콩달콩 지어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각자에서 살아가고 싶은 이런 줄이 문제인데 그게 살짝살짝 그동안에는 맞아지 떨어지지 않는 인연들이 좀 많았어. 네. 그리고 무언가를 또 이별이 이제 싫어버렸냐. 네. 그냥 가슴 쓰리고 아파. 그리고 너 나름대로는 남들의 어떤 진짜 기괴한 사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 나름대로는 헤어짐을 하고 나서 극복할 때 너 무척이나 힘든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 이제 이별이 두려워. 그래서 그냥 이 남자가 괜찮아서 나랑 짝지어주면 빨리 이제 결혼하고 싶고. 근데 내년이 본인한테 고비일 거다. 아까도 처음부터 이제 2년, 3년이 본인한테는 고비라고 2년 줄에 있어. 홍기가 있는데 고비인 것도 그러니까 까탈거리지 말고 예민하지 말고. 그게 신줄이 살짝 없고 예민해지면 같이 결혼할 사람도 또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맞추고 막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나랑 짝인가 아닌가 그런 고심에 쌓이면 예민하기 나고 툭하기가 그저고 짜증이 엄청나게 올 거란 말이야. 응? 아니 제일 관건은 그러니까 결혼해서 빨리 살고 싶어. 그게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언니는 결혼을 또 다른 남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랑 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지금은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이 사람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나를 그러니까 알아. 이 사람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희한하게 그래도 이 정도로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잖아. 네. 그래서 빨리 가정을 갖고 싶고 이러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홍기에 부딪히면 내년에 이별수가 조금은 공방이 들어와 떨어짐이 그걸 맞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도 네가 마음을 못 잡고 미칠 수가 있어. 제가 마음을 못 잡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남자들 떨어지든 헤어지든 많진 않아. 네가 또 남자 사귄 게 응?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바란 거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으니까 헤어짐이 인정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네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는 거야. 그동안 헤어진 남자친구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나는 본인 마음이 무척이나 강한,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약해. 얕은 사람은 아니면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에 모든 게 다 이 사람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내년에 홍기는 분명히 있어. 네가 내년을 넘기질 않을 거다. 어차피 빨리 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고 싶은 게 네, 우리 언니 마음이야. 네. 정말. 괜찮아요. 결혼해. 천생연분이야. 진짜 선생님, 우리 결혼하자. 막 이래서 막 내가 앞을 나서갖고 막 진행을 하고 싶고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식장도 잡고 싶고 막 이러고 싶어.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양가 부모에 있어서. 네, 맞아요. 인간의 둘은 인연 줄에서 자손들끼리는 합의가 들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가에. 인류지 대사기 때문에 양가에서 들어오는 게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 어디서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거고 조금은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 막 찬적차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함을 느낄 것 같아서 아직 양가가 막 다 뭐 상견례를 해서 그냥 네. 막 그렇게 갈 수 있는 지금 그 문제는 단계는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니 조심스럽다 너도. 예,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좀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폭력도 당한 적이 있고. 그래서 언니 딸도 아 그렇지 정말 기교한 거에 비하면 네. 그 남자친구 헤어진 거에 비해서 너도 상처가 아픔이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엄청난 사연들 있잖아. 네. 그거보단 수위가 낮지만 너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고. 네, 네. 아픔이 있다고. 응? 내가 만나지는 남자 그리고 이 사람이면 좋겠는 게 너가 꽂힌 게 있어 운순해서. 그리고 얘는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랑 틀리기 때문에 언니가 네. 꽂혀버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잘 이겨냈거든요. 뭐 폭력을 당하든 뭐 저한테 집착을 해가지고 SNS에 제 신상 공개를 한다던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많이 갔었는데 이제 저는 괜찮고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동생이랑도 같이 왔지만 동생도 언니 걱정되고 친동생이야? 네. 어. 엄마도 저를 걱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선택이 이게 맞다고 보는데 주변에선 이제 저를 걱정만 하는 거죠 저한테만. 그래서 저는 이 친구랑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가 변해. 그리고 그동안에 네가 그런 남자들만 찍었어. 네. 미안하지만 물론 언니만에는 상처고 언니만에는 아픔이다. 근데 언니도 간신히 이겨냈다고. 근데 이 사람은 틀려. 근데 이 사람한테 꽂히지 말라고. 이 사람일 거라서 이 사람이면은 이거는 아니어서 그 전에 사람들은 이거 아니었고 왜냐면 구설과 관제와 잘못하게 된 네가 망신수도 늘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언니니까 내가 잖아 신의 팔자가 조금 있다고 신의 기운이 그러다 보니 사람이 들어오면 약이 올라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 너한테 이뻐하고 좋을 땐 되게 좋아 그전 사람들도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눈이 돈다라고 설명 네네 쉽게. 진짜 눈이 쉽게 정말 눈이 돌아 근데 그러고 나면 그들이 또 멀쩡해져 그 다음날 그러니까 네가 지쳐가고 힘들고 무섭고 또 집안에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결혼의 홍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집안이 문제라고 왜? 또 그렇게 이 사람마저 너한테 그렇게 되진 않을까 어떻게 보면 네가 연예인이었으면 이거 난리 날 일이지 네 맞아요 그치? 막말로 요즘 얘기하는 성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네가 네 막말로 나체 사진까지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또라이들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너 나름대로 상처가 깊어 근데 그 엄청난 수위까지 간 거다. 그래도 마무리가 되고 너 나름대로 네, 왔어. 제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왔어. 그래서 버텼어. 네. 버텼어. 근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너한테는 과거는 과거야. 나는 지금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상생이야. 나쁜 거 나쁘진 않아. 근데 언니가 이 내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완전히 뭐 없어지고 뭐 유포하고 뭐 사실이 있었다 그랬지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 언니야 그래서 나는 본인이 시집을 가도 될 건데 시집 가기 전에 신줄은 풀고 시집을 가고 양가의 합의 조상도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합의를 한다 그렇지만 주수군자 돌아가신 양반들 어르신들한테도 합의는 시켜놓고 시집을 가 그리고 이 사람도 언니가 좀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네. 그래서 가끔씩은 직성끼리 부딪히는 네가 선생 같아 보이고 가르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약이 오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욱하고 뒤집어지는 거야 무난은 하다 근데 이 사람만 해도 살짝의 똘끼는 갖고 있어 그게 아직 발이가 안 나온 것 뿐이야 그러니 오래들은 지나고 나서 이 사람 한 살 더 먹고 본인 한 살 더 먹고 나서 그런 다음에 본인을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원래 본인이 보살의 사주의 팔자야 그리고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나한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또 언니한테 오면 그렇게 하고 또 언니가 그 사람을 찍었어. 네, 뭐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어. 한순간 눈앞에서만 잘해주고 그거만 다 보지 마. 경험했잖아. 공부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사람만 꽂히지 말고
다른 방면에서 한번 좀 봐봐, 결혼이니까. 그래서 화 돋구지 말고, 응? 둘이 으쌰으쌰해서 뭐 연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 크잖아. 근데 잘해서 살아가셨으면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대신 언니한테 갖고 있는 척 하는데, 아, 얘도 엄청나게 뭐 여신이라고 하지, 우리 쪽으로. 어, 그게 부딪혀. 너가 막 드세시나나, 절제적으로. 근데 너만이 조곤조곤 얘기한다고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화를 돋구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사주 팔자가 있다 보니까 신줄에 또 사주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잘못하게 되면 올해나 내년은 상같이 갔다 오지 마라. 어떻게 보면 내년에 올해 내년에 기분살이 열릴 수가 있어. 내 의지가 아닌데도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봐서 놀랄 수가 있고 괜히 너가 뭔가 묻은 것 같아서 그냥 투툴거리고 티격이 올 수 있어. 우리 언니가 지금 싸움이 될 만한 것도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싸움이 될 만한 것도 내가 눌러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 결혼은 할 수 있어. 응? 그러니 모든 거 조금 다방면으로 좀 봐봐. 결혼이잖아. 이게 단순하게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냥 진짜 욕심 바라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되게 단란하게 알콩달콩 살고 싶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너는 되게 알콩달콩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위해주고 또 부부싸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언니야. 왜 부부들은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것도 언니가 싸운다는데 알콩달콩만 살 수는 있어. 근데 요 남자분이 직장으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 언니가 뒤에서 뒷바라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언니 조금 신줄만 풀어가. 자꾸 뭐가 씌어서 그래. 자꾸 뭔가 그러니까 방해한다라는 뜻 알아요? 방해를 해서 그래. 그러니 너가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거 아니야. 아닌데 여파가 있어서 그래. 이러면 남자들만 네 혼자 살아가라는 발자거든. 응? 그러니 그것만 풀고 알콩달콩 그냥 살아가. 모르냐고. 그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으니까 힘내고 많이 치유했다. 근데 별 게으르지 않아. 그때 당시만 그런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서 지금 네가 울고 쟤가 왜 이래야 막 이건 아니고 현실에서 되게 현실을 직시하고 사는 사람이었고 현재를 중요하고 미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갔었으면 좋겠어. 결혼해. 감사합니다. 알겠지? 잠깐만. 네. 용사장님!